아이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위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름 하면은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여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더위. 땀이 그냥 줄줄 납니다. 땀이 줄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가 같이 많아집니다. 이 중에 반은 하기 싫어서 미룬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빨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좀만 이따 해야지 하고서 가. 그러고서 까먹어. 짜라란. 아주 그냥 꼬깃꼬깃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회복이랑 인스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옷들이 막 꼬깃꼬깃한 옷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분무기 같은 걸로 스프레이를 그냥 하나 둘 세 번 뿌려주니까 그게 마법같이 꾸겨진 옷들이 슈르르르 하고 팔린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더 이상의 다림질은 필요 없다. 씩씩 뿌리고 팍팍 비면 빳빳하게 옷이 펼쳐진다는 마법 같은 제품. 핀 스프레이. 링클 프리 스프레이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제품 모두 기능이 같습니다. 그냥 옷에다가 칙칙칙 뿌리기만 하고 한두 번 이렇게 팍팍 펴주기만 하면은 아주 빳빳하게 옷이 다림질을 한 것처럼 구겨짐이 그냥 샤르르 펴진다는. 과연 잘 될까요? 핀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3,900원, 링클 프리 스프레이 10,900원입니다 이 제품들이 제 기능을 한다면 정말 바쁜 아침에 옷에 건조대에서 딱 뺐는데 막 꼬깃꼬깃하고 막 어쩌다가 막 이게 막 이게 하시면서 급하게 그냥 입고 나가시잖아요. 그럴 일이 없이 그냥 한두 번 칙칙칙 뿌리고 빡빡 펴주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 얼마나 신박한 발명품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 제품들이 과연 효과가 좋을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플렉싱의 핀 스프레이. 겉에 여기 포장 한번 보세요. 꼬깃한 거를 빳빳하게 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사람은 의심부터 하면 안 돼. 여기에는 면 소재의 티셔츠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 방법. 구겨진 옷을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했어요. 옷과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옷이 촉촉해질 때까지 2에서 3회 분무합니다. 촉촉합니다. 양손으로 주름 및 구겨진 부분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건조합니다. 평평하게 당겨주래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래요. 그리고 건조. 이미 좀 펴지지 않았어? 시작을 하자마자 옷이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면 티셔츠 이거 잘 된다. 이 정도면 되게 많이 펴졌는데? 자, 이 위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다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되는 거야, 이거? 자, 요 정도 뿌려주고 펴볼게요. 촉촉합니다, 지금. 파! 오! 이게 잡은 대로 뭔가 옷이 유지가 돼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빳빳하게 펴졌어. 플렉싱의 핀 스프레이. 광고에서 나온 대로 한 두세 번만 칙칙 뿌리고 그냥 팍팍 펴면은 빳빳하게 옷이 펼쳐집니다. 검증 완료!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리얼 리뷰에서 이게 웬일이죠? 아무 의심 없이,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잘 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커먼하우스의 링클 프리 스프레이. 구겨진 옷을 걸어주고 흔들어 30cm 이상.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꼬깃꼬깃하게 구겨져 있는 면 티셔츠입니다. 둘 다 근데 향기가 은은하고 괜찮아요. 일단 향기는 좋고 가봅시다. 오! 야, 이것도 펴지는데? 이거 다시 찍어주세요. 어? 얘도 됩니다. 와우!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거 한 번에 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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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물 뿌리고 그냥 팍팍 당겨도 펴지는 거 아닌가요? 갑시다. 이거 물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이거 싸하게 나는데 지금. 내 리얼 리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걸 의심을 하고 물로 해봐. 물로 펴볼
셔츠입니다. 아주 꼬깃꼬깃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들과 마찬가지로 한 2, 3회 정도 뿌려서 좀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당겨볼게요. 이게 좀 면적이 넓으니까 밑에까지 좀 잘 뿌려주겠습니다. 자, 물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야? 아, 광고에서 나온 대로 일단 되긴 된다. 근데 물도 된다. 뭐야 이거? 일단 면소재의 티셔츠 때문에 요 녀석을 사시려는 분들은 물을 받아서 뿌리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다른 소재에는 얘네들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 Y셔츠입니다. 그냥 봐도 꼬깃꼬깃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꼬깃꼬깃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면 짜라란, 아주 꼬깃꼬깃한 Y셔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번에는 이 꼬깃꼬깃해진 Y셔츠 방법을 바꿔서 물부터 뿌려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셔츠에다가 이렇게 물을 뭐 이렇게 뿌려줘요. 확 확 펴줍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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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꽤 잘 펴지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일자주름 있습니다. 일자주름. 물로도 안 펴지는 주름이에요. 이거는 주름이 되게 극명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으로 펴진다면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여기쯤 해봅시다. 여기 이게 물이나 이거나 팍팍 안 돼요. 막아줘. 팍팍 앞을 생각해. 주름 그대로 있는데 팍팍 이렇게 당겨서 놔. 들어가. 아니 그 펴줘야지. 자, 얘로도 한번 해봅시다. 얘로도 그 센 주름 제가 적셔볼게요. 그 다림질이 되는 스프레이라면은 다리미로 되는 만큼 돼야지 다리미 스프레이인 거죠. 딱따 딱따 딱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딱따. 아이씨 이거 뭐야, 물이랑 똑같네. 안 펴지잖아요. 아니 다리미는 이거 물 뿌리고 다리미 치익 하면 그냥 펴진다고요. 근데 얘가 다리미 스프레이라면서요. 안 돼! 안 펴져요! 그대로예요. 아니 물도 이 정도면 펴진다 이 양반들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소재에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김이 잘 가는 맨투맨 티셔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도 구김이 굉장히 잘 가요. 이렇게 해서 자 하면은 짜자잔 이렇게 구김이 아주 잘 가서 물로 해보고 물로 안 될 시에 다리미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 다 스며들게 해주고 스며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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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어라. 땡기지도 않았는데 펴지네. 이게 뭐야? 자, 그래요 그래. 그래 요런 거 좋다. 요런 거. 자, 요런 거. 요게 뭐냐면은 남친 룩이래요. 이거 남자친구 같이 보이는 댄디한 컨셉의 그런 룩. 그래서 산 건데 구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요 녀석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가 조금 많이 구겨져 있거든요. 빳빳하게 당겨도 그대로 이렇게 구김이 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힘 스프레이 도전! 이거 왜 안 펴지지? 다시 해볼게요. 아니 다리미 스프레이라면 이것도 펴줘야지. 왜 안 펴져? 아, 남친 룩은 못 입겠다. 아무튼 이렇게 당겼는데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요게 주름이 지대로 먹었어 아주 그냥. 펼쳐도 안 펴지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을 뿌린다면 펼쳐질지. 자, 요렇게 해서 아이 남친 룩 잊지 마 그냥. 아 잊지 마. 안 펴지네. 사용법대로 뿌린 다음에 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려도 그대로 구겨져 있고. 자, 그리고 이쪽 역시 그대로 이렇게
네. 반전은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핌 스프레이, 다리미 스프레이에 대한 총평을 얘기해 드리자면, 이 녀석들을 뿌리고 팍팍 당긴다면 광고에서처럼 빳빳하게 잔주름이 사라지긴 한다. 그러나 잔주름에서 끝! 옷에 배어있는 빳빳하고 굵은 주름에는 효과가 없다. 자, 오늘의 제품들은 참 광고대로 잘 되는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시스, 삼다수, 스파클 그 어떤 것으로도 똑같이 옷을 펼 수가 있습니다. 참 광고대로 되긴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을 건드린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향기는 좋아요. 오늘 제이제이의 리얼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